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라고 있죠. 아, 좌파 연예인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얼마 전부터요, 조국 당의 후원회장을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씨와 함께 공동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지난달 13일이었어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요. 4월 22대 총선 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 나는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조국 혁신당의 후원회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조국당 측은요, 문성근 씨에 대해서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불의에 맞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온 영화 배우다, 이렇게 치켜세우기도 했고요. 과거 문성근 씨는요, 네, 정경심 특별 사면해달라 문재인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문성근 씨가요, 오늘 느닷없이 본인의 페이스북에요, 김일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문익환 목사가요 1989년에 일본을 통해서 북한에 밀입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일성과 나란히 걸으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먼저 올린 게 아니라 다른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 원래 사진을 처음 올린 그 회원은 머지않아 35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989년 3월 25일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25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어요. 그때 되면 이제 35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989년 3월 25일에 당시 문익환이 정부의 승인 없이 일본을 거쳐서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면담을 하고 나서 남북화해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고요. 20일 후인 1989년 4월 13일에 귀환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고요. 1990년에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돼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에 지병에 따른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이 됐다가 1991년에 재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7년 형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1993년 3월에 가석방 됐고요. 그 다음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성근 씨는요, 문익환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부친의 밀입북 35년을 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해당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성근 씨는요, 지난 1월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이 그 부친 문익환의 밀입북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고 있었다. 원래 아버지는 장남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장남이 여권이 없어서 데려가질 못했다 하면서 자신의 부친에 대해서 목사로서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투쟁을 할 수 있을까? 잘 이해를 못할 정도의 힘을 갖고 계셨다. 자신의 부친을 이렇게 죽게 세웠는데, 아들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거야 뭐 인지상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성근 씨는요, 지금 한 일 개인이기보다는 조국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후원회장이에요. 공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친북적인 활동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까지 한 자신의 부친이 김일성과 함께 찍은 사진, 이거는요, 당시 임수경의 밀입북과 더불어서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내에도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을 표방하는 그룹 중에 이렇게 친북 인사들이 있구나 하는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 그 다음에 문익환도 그렇고 임수경도 그렇고 결국 북한 정권의 통일 전선 전술에 이용당한 셈이었죠.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정권으로서는 남조선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호응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들이 있다 하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뭐 하는데 아주 호재로서 문익환과 임수경의 방북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는데 그때 그 이용당한 거 그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자랑이다 싶어가지고 오늘 김일성과 자신의 아버지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국당의 기세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드디어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넘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자 저는요 아마도 오늘이 조국당의 지지율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부터는 우상하로 내려갈 일만 남은 게 아니라 보여지는데 그 시발점이 이 문성근의 김일성 사진 올린 거 이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조국당 지지층을 보면요 이 강경 좌파 성향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조국당에 대해서 아직 그 정확한 실제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중도층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조국당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이제 것들이 나오면 친북 본색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최소한 중도층의 조국당 지지 현상은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이죠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좌파단체 몫으로 4명을 배려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명이 결정이 됐는데 그 중에 1번 전지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 부총학생회장을 한 사람인데 아주 골수 종북 주사파입니다. 비례 1번이에요. 근데 이 전지예가요 한미연합훈련 반대시 이거 엄청 빡세게 했고요. 그 청년 결의 하나 이 대표를 맡았는데 이 청년 결의 하나는 결의 하나의 그 산하 단체인데 이 결의 하나의 이사장이 누구냐 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그 남측 실무회담 대표를 한 조성호 씨. 조성호 씨는 좌파 운동권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성호 씨가 이 전지혜를 비례 1번으로 지금 박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겉으로는 국민 문자 투표 뭐 이런 것들을 심사 점수에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전지혜에게 집중적으로 이 국민 문자 투표를 한 사람들이 이석기의 후예인 지금의 진보당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당은 자기들 고유의 목 3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 좌파단체, 좌파시민단체 4명 중에 또 1명 전지예를 또 이쪽으로 또 집어넣어서 이른바 이석기 계열 그 종북주사파가 최소 4명이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그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 NGO를 운영해왔던 임태훈이 또 여기서 비례대표 4번을 받아서 이 사람도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서 배지를 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뭐 통진당 인사들 이렇게 준다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 새끼들이 아닌데 왜 저렇게 통진당 세력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떼주는 거야. 그런데 또 불만을 품고 조국당으로 또 들어간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고 지금 분석이 됩니다만 자 여기서 보면 문성근이 김일성 사진을 올린 거 그러니까요 이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통진당과 이 조국당은 도찐개찐이에요. 그야말로 친북 본색이라는 점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요 똑같다 똑같다 하는 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게 널리 좀 확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문성근의 김일성 사진 이 공유가 조국당의 이 상승세를 꺾어놓는 그런 변곡점으로 작용하도록 우리가 그거를 잘 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